두 번째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더 만만치 않은 게 앞서 이슈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날아온 태풍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국내 상황은 국지성 폭우 때문에 지금 더 심해지지 않을 걱정이 큽니다. 바로 이제 무역과 관련된 거고 물론 화물연대 파업 지금 상황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렬이 됐고요. 이제 사자회담을 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1조 6천억 원의 지금 피해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화물연대의 지금 작전이 뭐냐면 반도체를 지금 겨냥했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와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반도체 지금 굉장히 육성시키기 위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놓는 부분. 그러니까 투쟁에서 이길라 그러지 경제에서 이길라는 생각들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일단 타협점은 분명히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자,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측 보면은 요번에 만약에 화물연대와 이런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5년 내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도 지금 할 말이 많죠. 임금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이런 이 불황 시기에서 없어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일몰제가 되니까 없앤다. 이런 부분은 자기 생계들이 있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사회로 간다 그러면 이제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자, 대화라는 것은 사실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에서 가는데 참 말은 쉽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물연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를 경영해서 지금 작전을 바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의 맥을 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는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화물연대도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큰 건데요. 특히나 지금 우리 수출로 먹고 산다는 게 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게 사실 좀 더 위기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역 적자가 지금 1월, 4월, 5월 지금 무역 적자만 보시면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도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경상수지는 사실 4월 달은 외국인들한테 배당금 주는 거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 다 마이너스였어요. 21년도만 흑자였지. 그런데 쌍둥이 적자가 사실은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데 추세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26년까지 지금 재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재정은 적자로 가고 지금 무역은 안 되는 부분들. 이러면요. 지금 바로 경상수지 지금 하락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우리의 이제 든든한 보루가 돼야 될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눈치 빠른 외국 투자인들은 이상하다 팔고 나가야지. 이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로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사실 삼성전자 지금 오만전자 본다 그러지만 삼성전자에 지금 기업으로서 흠잡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M&A 지금 소식도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지금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오롯이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한국 떠날 때 제일 먼저 팔고 가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배가의 노력을 지금 해야 될 그럴 시기에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가 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삼성전자 좀 외국인의 매도세에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무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우리 시총 규모가 지금 증시 떨어지면서 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선방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 쪽인데 네. 조선마저도 지금 비상이란 말이에요. 이 파업이란 부분이.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역 수준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어떤 그 방법들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게 안전운임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일단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안전운임제라는 건 사실 뭐 이 화물 운송하시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빠르게 우리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를 지금 시도를 해서 이걸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금 바꾸려고 그럴 때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한 양보해서 이것을 어디서 풀자 이러한 합의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저거 하면은 뭐 파업을 하고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강제 업무 개시 명령 지금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네. 강대강으로 맞서면 결국 피해는 우리 산업계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뻔히 봤는데도 이것이 뭐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 일단은 협상에 복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 간절하게 화물연대에 호소합니다. 네,